아 근데 공기 진짜 좋다.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차를 타고 가면 이런 걸 안 보고 가잖아. 야 이거 걷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캠핑 장비를 다 놓고 쳐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저 혼자? 네. 설명서 있어요? 한번 열어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어우 무거워. 이게 텐트인가 본데? 내가 설명서만 있으면 할 줄 알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심각한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일단 이번 프로그램의 타이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여행입니다. 형 자전거는 탈 줄 아시죠? 아, 뭐 탈 줄 알지. 자전거는 탈 줄 알지. 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라고? 네, 자전거를 타는 여행입니다. 거기에 사실 또 숨겨져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캠핑이에요. 여행 동안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죠. 아, 물건들? 아, 뭐 본다고 알까 내가? 아, 여기에요? 어. 와, 오, 되게 가볍다. 장갑까지 뭐 필요할 일이 있어. 오, 이건 뭐 어디 쓰는 물건이야? 캠핑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우와, 이게 침낭이구나.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 거지? 캠핑 가면 이렇게.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캠핑.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캠핑? 이런 걸 다 갖고 가는 거야? 캠핑할 때 이걸 다 챙겨 가는 거야, 이거를? 이거 일단 좀 감당이 안 돼. 진짜 밖에서 자야 돼, 이러면. 여보세요? 뭐해? 어? 너 그냥 쉬고 있는데? 캠핑할래? 갑자기? 어. 여기 평창이야. 서울 평창동? 아니, 평창이라고. 강원도 평창. 나는 여기 다 세팅 지금 다 마무리 됐는데 와라.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지금 내가 형 원래 자연 산속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엄청 싫어하지.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좋아. 너무 경치가 너무 완전 예술이야. 올 거야? 어? 그건 너무 갈게. 형 진짜 나 숟가락 젓가락만 챙겨간다. 오면 내가 고기도 다 구워주고 내가 다 해줄게. 오케이 콜.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 출발할 때 다시 연락해. 섭외 되신 거예요? 네? 섭외 되신 거예요? 네. 얘 원래 캠핑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인데 치는 거 제가 배우고 저도 배울 수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 올 때가 됐는데 어? 저거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일이요? 빨리 와. 안녕하세요. 아 덥지. 아, 너무 더워. 잘 챙겨왔어?
뭐 모르겠어. 다 가져왔진. 갑자기 오느라. 아, 캠핑하는데 그냥 혼자 하기 적적해서. 가서 그냥 네 것만 세팅하면 돼. 다 돼 있고. 내 것만? 응. 형 거는? 다 돼 있지. 다 돼 있다고? 응. 형이 했다고? 응. 혼자 왔는데 나는 여기 다 세팅 지금 다 마무리 됐는데. 진짜로? 응. 설명서 보고. 다 세팅 지금 다 마무리 됐는데. 먹을 거는? 너가 없지. 안 먹어?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 먹어야지. 널 불렀잖아 그래서. 네? 네? 같이 먹자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장보러 가자. 네, 갑시다. 너무 더워. 어? 너무 더워. 잘 왔어, 내 동생. 여기는 진짜 그 정말 시장이다. 그냥 정말 시장. 그러면은 우리는 뭘 살 거야? 캠핑 와서 고기를 구워 먹잖아. 응. 오, 맛있겠다 이거. 사줘? 한 개도 팔아요? 한 개. 콜. 콜? 콜. 어이,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네가 사준다 그랬잖아 방금. 내가 사준다 그랬어? 아니, 빨리 나보다 빨리 뛰어가면 괜찮아. 돌려봐봐. 분명히 네가 사준 줄 알았어. 나중에 확인해볼게. 외상 사장. 오, 맛있겠다 이거. 사줘? 일단 우리가 사야 될 거 먼저 사자.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거. 오, 통닭 맛있겠다. 우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통닭. 와,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캠핑 가서? 냄새 봐. 와. 형. 어? 뭐 다 먹게? 아니. 시장. 지금 진짜 시장 통닭이잖아. 이게 진짜. 딱 한 마리만 살까? 내일 초복이다. 아, 그래? 응, 사야지. 야, 저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진짜 이것만 사고 우리가 진짜 사야 될 거 사자. 즐거운 여행 기대세요. 수고하세요. 삼겹살, 캠핑은 삼겹살이지.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 생고기. 어, 냉동도 아니야. 어. 아, 근데 공기도 진짜 좋다. 시원하지 않아? 어. 저 보이지, 텐트. 우리 자리는 짜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세팅 다 했다면서. 아, 이제 해야지. 몸만 오라면서. 몸만 와, 다 있잖아, 장비. 형, 게스트 캠핑이라고 몰라? 그게 뭐야? 몸만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장비 다 있잖아. 형, 텐트 솔직히 말해, 칠 줄 알아, 못 쳐? 못 치지, 알잖아. 오, 저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일단 내려놔. 아, 저 일단 내려놓고. 응. 그러니까 빨리. 아, 봤어. 내가 보고 배울게. 보고 배운다고? 네가 하는 걸 내가 딱 보면 할 수 있어. 오케이. 응. 일단 여기를 좀 정리부터 하자. 아, 정리를 해야 돼? 어. 정리부터 하고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벌써 목이 물렸어.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 저기 설명서 있나 본데? 설명서 이거 아니야? 어, 여기 설명서 들어있네. 왜? 못 찾았어? 어. 내가 설명서만 있으면 할 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있었으면 너 안 불렀지. 아. 심하네. 일단은 우리가 아까 산 고기랑 고구마랑 치킨을 놔두고 왔습니다. 마트 옆에 놔두고 와서 주차장에 네. 그 치킨 그 고구마 다시 갔는데 우리 스태프분들 다시 갔는데 없더래. 그걸 안 챙겼어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다시 고기를 공수하지만 고구마를 구우려고 우리가 호일을 샀잖아. 고구마가 없어.
아, 일단 가져가신 분은 맛있게 잘 드셨으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대신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 그럼 빗소리인 줄 알았어. 자연스럽게. 와, 소리. 와. 아, 이거지. 이거지. 캠핑은 이거지. 야. 또 뭐 하면 돼? 어? 오! 오! 조심해. 오, 방금 약간 전문 셰프 같지 않았어? 물로 이렇게. 아니야. 그러기엔 네가 너무 놀래. 아, 그걸 봤네. 형은 아직 장비가 부족한 캠닌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녀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될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길 거야. 둘이서 뭐 하냐 이러면서. 짠! 아, 이 맛이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자전거를 타면서 여행하는 거야. 형이? 응. 응? 응. 너도 타야 돼, 내일. 내가? 나랑 같이. 왔으니까. 같이 자전거 탈 줄 알지? 응.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막 예쁜 풍경이 나면 사진 좀 찍지? 응. 응. 사진도 너도 좀 찍어줘. 찍고, 나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나랑 같이 내일 여행하면 돼. 이 형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그렇게 할 거야. 형, 근데 이 정도면 내가 고소해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에이, 야,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 저희 오늘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오늘 갈 곳은 이제 600마지기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저희가 자전거로 한번 쭉 돌아보는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로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쉬엄쉬엄 타고. 그래? 세게 안 타고. 쉬엄쉬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자전거 타러 출발! 진짜 좋다. 와, 여기 또 진짜 예쁘다. 차를 타고 가면 이런 걸 안 보고 가잖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시작도 아닌데 힘들다 그래. 너무 힘들어. 뭔가 시작도 아닌데. 연습한 건데. 와, 평지길만 달린 거잖아. 평지 불평지하고 계속 오르막이었는데. 진짜 오르막 만나볼래? 좀 이따가? 아니? 아까 출발할 때는 경치랑 풍경이 눈에 들어왔거든? 지금 하나도 안 들어. 한 5분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럼 말이 없어졌다. 힘들어. 지금 얘기 못해. 너무 힘들어. 아니,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야. 뭐해 물어보면 운동하는 중, 운동하는 중 그러더니 무슨 운동을 한 거야 도대체? 웨이트. 형, 절대 그 오르막 그렇게 못 올라가. 어? 아니야.
야, 이거 걷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진짜 힘들어요. 아, 나왔다! 야, 형 이거 하려고 주말에 쉬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아, 나 일단 이런 오르막길인지 몰랐어. 우리 경민 PD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경과 함께 여유로움. 형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형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뭐? 야, 와서 쉬다가 그랬어. 형 이제 쉬는 거야? 아니 살이 힘이 없다. 피해 오르막길 끝난 거죠? 일단 좀 더 가보시죠. 어떻게? 나 진짜 다리. 오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 나 다리 좀만 더 가보시죠. 나 다리가 좀 풀린 것 같아. 와, 와 대박인데? 오,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네. 자, 한 번만 포즈 잡아줘. 하나, 둘, 셋. 파이팅이 안 돼요. 여기가 얼마나 힘든 길로 유명한지를 저분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고 가신 거잖아. 와, 좋긴 좋다 근데. 난 아직. 그래? 난 정상에 올라가야 좋을 것 같아. 난 자전거 내리는 순간부터 좋아졌어. 와. 와. 아, 짱이다.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시원해. 와. 여기가 600m라서 600마 고지라고 보는 건가? 산 위에 1200m인데 이런 평지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 엄청 넓어. 이거 봐. 쫙 아까 저기서 난 너무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아, 너무 시원해. 지금 서울은 28도래. 아. 진짜 에어컨 바람 같잖아.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 사진 안 찍어줄게. 와, 너무 예쁘다 여기. 나 오늘 셀카 안 찍는데. 와, 너무 시원해. 둘이요? 근데 네, 아셔야 되겠는데 저희 둘이 셀카 처음 찍어요. 5초야? 10년 찍이라면서요. 아, 10년직인데 제가 원래 셀카를 진짜 안 찍어요. 네. 얘랑 찍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저도 형이랑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같은 게 셀카를 안 찍는데 너랑 찍을 이유가 없지? 나도 안 찍는데 형이랑 찍을 이유가 없지. 한 번 더 찍자. 5초야.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태우 안고 있는 거 같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 이번에도 태우, 나 항상 그래, 태우가 그렇게 찍거든? 어. 태우한테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어. 하나, 둘, 셋. 잘 났어. 진짜 태우 안고 있는 거 같아. 느낌이 똑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정말 평창을 즐기러. 이제 힐링 할 수 있는 거야? 힐링은 모르겠는데 즐기러 갈 수 있어. 아니 즐기러? 래프팅. 오! 동강? 동강. 오! 그런 거 괜찮아? 난 좋아. 나 뭐해? 물 엄청 좋아. 렛츠고. 렛츠고. 고고고고. 한번 찍어주면 안 돼? 고!
아, 내려오니까 덥네. 아, 확실히 위에가 정말 시원했던 거다. 이쁜만 고지가 진짜 엄청 시원했네. 아, 나 다시 에어컨 바람이었는데. 나 여기가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 야, 너무 더워 지금. 더우니까 형이 또 너를 위해서 준비했지. 뭐지? 래프팅! 예스! 래프팅. 혹시 무서우면은 안 해도 돼. 나 진짜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프리다이빙 그 레벨 3거든. 수심 30m까지 무호흡 잠수가 가능해. 어, 레벨 3면 높은 거야? 어, 레벨 4 바로 밑이지. 그거라 들어가는 거와 이게 내려가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 더우니까 난 빨리 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강사님. 야, 어떻게 네가 강사였지? 그런가? 우리가 놀러 온 사람 같고. 안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어울린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평소에 진짜 자주 타세요? 네, 평소에 평시에도 자주 타죠. 혹시 육백마고지 자전거 타고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는 타본 적이 없어요. 아, 야, 우리 갔다 왔잖아, 자전거 타고. 여기 자전거 타고 육백마고지 갔다 왔거든요. 이거 봐, 이 강사님도 거기는 생각도 안 했대. 어쨌든,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강래프트의 강사 최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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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강은 강폭이 넓고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빠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빠졌을 때? 네, 빠졌을 때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수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영한다 해도 뭐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잘 가지도 않아요. 그치 그치. 근데 밑에 불특정한 바위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리들이 막 쓸려서 피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수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일어서시려고 하면 안 돼요. 배에서 떨어지면 우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네. 근데 바위가 많은 부분은 일어설 수 있겠죠? 근데 밑에 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리가 낄 수도 있어요. 이걸 하체 고립이라고 하는데 하체 고립. 네, 하체 고립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눕지도 못해요. 쓰러지지도 못해요. 이 상태에서 물을 먹게 돼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어서시면 안 돼요. 네. 세 번째로는 배에서 떨어지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 바로 올라오고 싶어서 배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죠? 근데 배는 바위 사이를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몸이 배랑 바위 사이에 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슴이 으스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누워서 떠 있으면 돼요? 오!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누워서 떠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상류 쪽에 둘 거예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네. 머리는 이렇게? 상류 쪽에 둘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네. 발은 허리 쪽에. 네. 다음 팔은 벌릴 거예요. 다리도 살짝 벌리고 됐다. 살짝 무릎 붙여주시고 그렇죠. 시선은 배꼽. 배꼽. 밑에 바위를 확인해 주시면서 바위를 발로 툭 툭 치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거꾸로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 막 밑에 바위가 안 보이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훅훅훅훅훅. 그렇죠. 기적적인 방법. 이거는 잘 안 되고 한 팔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몸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네. 자, 이번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해 볼까요? 선생님 네. 괜찮아지면 땀 너무 많이 흘리시네요. 더위를 많이 타서. 더위를 많이 타신다고요? 설명해 보실까요? 아, 네. 뜨거워. 이거 햇볕에 달궈놨구나. 뒤에 보시면 꼬리끈이 있어요. 걔 뭐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거 바랑이 사이로 넣으시고. 이거 여기다가. 이거 민망한 거? 네. 그러면 헬멧도 착용해 주실게요. 턱받이가 움직여요. 착용하시고 턱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잠깐만. 왜? 이거 되게 작으신 분이 꼈었나 보네. 아이들도 끼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신기한 거, 네가 더 강사 같다는 거, 강사님이 더위에 약하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그 래프팅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전! 안전이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같이 그 구호를 파이팅 하는 것 좀 안전! 하고 이제 출발하자. 하나, 둘, 셋. 안전! 안전! 자, 베니아님. 네? 스타트 할 수 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 너무 기대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차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빠지면 진짜 심장병이 걸릴 것 같아. 와, 너무 차.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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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패들 준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좀 더 귀엽게 하셔도 돼요. 패들 준비! 야!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양연 앞으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압이 너무 작은데요. 내가 힘차게 나가야죠. 크게 하라고. 크게 하라고. 애들 준비. 야! 양옆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아주 좋아요. 이 정도 목소리, 이 정도 힘으로 저어주면 배가 아주 잘 나갈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물살을 타는 게 아니었구나. 타는 거 아니에요. 형. 자, 이번 잘하셨으니까 또 선물. 왜 잘했는데? 자, 이게 왜 선물이냐? 네.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물에 빠질 수도 있다 했죠.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멋있다. 지금 미리 놀래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구명조끼 입고 있죠? 네. 헬멧도 쓰고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실래요? 갔다 오세요. 이거 물 잘 되겠지? 아, 잘 떠요. 들어가세요. 제가 물에 못 떠. 형 이거 아유 봐봐 프로 다이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 근데 프로가 너무 차가워. 프로들 너무 너무 추워요 사실. 야, 우리 쌤이 저 허벅지가 다 이유가 있었어. 수십 명을 들어올리기 바랍니다. 이걸로 저기 들어올리는 거 다 하체 힘이잖아. 그치. 자, 앞에 풀살 보이죠? 온다. 오, 잘 보인다. 쌤이 애기 여울이에요. 애기? 애기 여울? 애기? 네. 왜일 것 같아요? 그 앞에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앞에 더 큰 게 있죠. 와, 독특한데? 자, 두 분 다 안 무서우시니까 앞으로 빨리 접어볼게요. 양옆 앞으로 시작! 하나, 둘! 배를 돌리면서 내려와볼게요. 네? Thank you.